2014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8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서울 신용산 초등학교와 전남 광영 제철 남초등학교 간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강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8강전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4강의 세 자리는 모두 결정이 났고 이제 마지막 한 자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올라갈지 이제 궁금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경기 전에 두 팀 선수들의 뭐 상당히 의욕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신용산 초등학교 선수들이 우리는 이제 패배한 팀 선수들을 보고 이제 우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감정이 또 복받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선수가 아, 우리는 꼭 이기자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이제 초반에 했던 말이 겁먹지 말고 게임을 하자. 네네.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어린 선수가 둥글하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는 약간의 비속어가 있었거든요. 아, 하지만 이제 또 중계라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팀을 다 잡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이 팀이 이제 8강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 원동력에는 또 김종식 감독의 노련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에 굉장히 긴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발언을 하고 팀을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긴장감을 많이 털어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은 또 선수들은 긴장을 안 한 척하지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켜봐야겠죠. 현재 양교 간의 경기 신용산 초등학교 그리고 전남 광양 제철 남초 간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비장한 각오로 게임을 뛰러 갔는데 네. 또 사진을 찍을 때는 미소를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선수들이 확실히 아직은 어린 선수들이 있구나 이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먼저 신용산 초등학교 선발 명단입니다. 김정윤 골키퍼, 이동규, 김민우, 조성건, 최석현, 심진보, 이재훈, 노호진, 이지한, 박강일, 김주성 선수입니다. 김종식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서울 신용산초 같은 경우에는 뭐 화끈한 공격 축구, 또 패싱 플레이, 그리고 또 뭐 짜임새 있는 플레이가 인상적인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입니다. 이지우 골키퍼, 맹진서, 안효빈, 정진웅, 국관우, 김민준, 손금수, 김유빈, 최성진, 박시연, 신보현 선수고요. 한창호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광양 제철남초 같은 경우에는 짧게 짧게 연결되는 뭐 패스 위주의 축구를 시도를 하고 있고 상당히 컴팩트한 뭐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노란색 상의에 신용산 초등학교가 되겠고요. 흰색 상의에 전남 광양 제철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신용산초 선수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경기장에 들어갈 때 이제 서로 손을 맞잡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뭐 우리는 하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브라질 팀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유니폼이 노란색으로 뭐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네. 오른편에서 왼편 공격 펼치는 신용산 초등학교, 왼편에서 오른편 공격 펼치는 전남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입니다. 사실 제철 남초 같은 경우에도 주 유니폼이 노란색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어웨이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뭐 작은 이제 전남 드래곤즈가 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높게 뛰어주는 패스. 머리에 맞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경합. 측면 벌려주죠. 신보현 선수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신용산초에서는 이제 박강인 선수, 김주성 선수, 김민호 선수가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데 네. 이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이 화끈한 이제 공격 축구를 통해서 8강까지 안착을 했고 남은 경기에서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양 제철남초 같은 경우에는 김민준 선수가 20경기 20득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경기당 한 골씩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용산 측면 벌려주는 패스가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4강에 세 자리는 결정이 난 상황인데요. 자, 지금 벤치뿐만 아니라 관중석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한 이제 체크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선수들 귀에는 뭐 학부모님이든 지도자분들이든 말하는 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네. 뭐 결국에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은 선수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기 상황에 이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체크해 주는 게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4강에 앞서 가장 먼저 진출하게 된 팀은 포철 동초등학교가 되겠고요. 이어서 대동초등학교 두 팀이 4강 인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초등학교가 먼저 올라와 있고 두 팀 간의 승자가 전남 중앙초등학교와 4강전에서 맞붙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난 게요. 네. 광양 제철남초가 이겨서 4강전에 올라가게 되면은 전남권역 같은 권역 리그 팀들끼리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광양 제철남초와 순천 중앙초 간의 맞대결은 같은 권역 리그 팀들의 맞대결이 되겠고요. 네. 신용산초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제 또다시 이제 승부를 겨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만약에 4강전에서 같은 권역 팀들이 맞붙게 된다면 그 권역의 또 이름값이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뭐 이미 8강에 온 것만 해도 전남 권역에 위용을 떨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더 올라가 준다면은 뭐 전남 권역으로서는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이번 대회가 또 이제 왕중왕전 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은 이제 전주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반면에 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주의 조촌초가 상당히 축구를 잘하는 이제 학교인데, 네. 뭐 좀 32강에서인가 이제 떨어진 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남 팀들이 올라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촌초가 포철동초에게 32강에서 패했네요. 네. 드로인 연결. 제철남초 신용산. 다시 한번 제철남초가 볼을 잡았습니다. 중앙까지 연결됐습니다. 수비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측면 벌려주는 측면 잘 봤어요. 오, 잘 잡았고요. 네, 신보현 선수입니다. 두 명의 선수 제쳐내고 패스를 넣어줍니다. 측면에 안효빈.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짧게 드로인. 이제 신용산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다가 뭐 패스 축구도 잘하지만 좌우 측면에서 빠른 선수들을 이용한 플레이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라인 벗어나지 않았고요. 짧은 패스 이어집니다. 골라인 아웃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재미난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9번의 이동규 선수가 터치 아웃이다 이것을 부심에게 확인을 하고 이제 볼을 처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길게 헤딩 처리하는 최성진.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하지만 최성진 선수가 막아냅니다. 전남 광양 제철남초의 수비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팀의 주장이기도 한 5번의 최성진 선수인데요. 최성진 선수도 신장이 이제 프로필상에서는 160cm입니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뭐 프로필의 키는 초중고 선수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프로 선수들은 뭐 공식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신장이나 몸무게가 기록적으로다가 남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초중고 선수들은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몇 달만 지나도 또 많이 또 성장해 있는 모습이 볼 수 있으니까요. 뭐 신장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요. 그렇죠. 다리를 맞고 튀어갑니다. 정진웅 측면 벌려주는 패스. 오른편에서 이어받는 신보현. 다시 한번 안효빈. 안효빈 선수가 뛰어주는데요. 아, 김민우 선수가 시야가 좋네요. 네, 김민우 선수가 한 번에 연결시켜보려 했지만 나와서 처리하는 최성진 선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민우 선수가 지난해에도 왕주왕전에 뛰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자,
그때는 5학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6학년이 돼서 이제 주장 완장까지 차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팀을 이끄는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왕중왕전에 나섰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측면도 자리를 봤었고 지금은 중앙에서 팀을 노련하게 이제 공수 조율을 하고 있고요. 돌아섰습니다. 맨 박강일 선수의 패스가 연결되진 않았고요. 최철남초 중앙에서 볼을 차단시키는 정진웅 선수입니다. 오른편 제치고 들어가죠. 중앙에서 볼 차단시키는 김민우. 정진웅. 김민우 선수가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데 확실히 네. 보기가 좋아요. 오른편 이어졌습니다. 신보현 선수 짧게 간다는 것이 걸렸고요. 나와서 볼을 따냈습니다. 거의 이제 제철남 초등학교는 수비라인이 센터라인 부근까지 올라와 있군요. 지금 보면은 제철남 초가 상당히 공격적으로다가 나가고 있는데 네. 신용산 초의 압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공격 패턴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볼을 돌려주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뭐 본인들의 원래 플레이는 조금 아닌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효빈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주기 전에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뒤로 내주는 패스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죠. 신용산 초등학교의 드로인 정진웅의 헤딩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제쳐놓고 제철남 초등학교 오른편 열어줍니다. 신보현 선수입니다. 골라인 아웃입니다. 코너킥. 자 지금은 오히려 올려준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을 맞이를 했어요.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 찬스를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신체적으로는 신용산초 선수들이 더 유리합니다만 또 세트피스란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약속된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잘 살려본다면은 아 지금 너무 길게 갔네. 네, 길게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는데요. 걸립니다. 신용산 초등학교 역습 기회. 하지만 김유빈이 버티고 있습니다. 제치고 들어가죠. 오른편입니다.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신용산 초등학교의 볼. 이제 2014년에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기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선 두 팀이 4강전에 올라가야 하는데요. 광양제철남초도 사실 축구 강팀 중에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신용산초 같은 경우에는 뭐 강팀의 이미지보다는 왕중왕전의 단골손님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뭐 더군다나 제가 뭐 신용산초 출신 선수들과 경기를 상당히 많이 해봐서 아는데 상당히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다져져 있어요. 네. 오른편까지 한 번에 연결됐습니다. 신보현 선수입니다. 뒤편 안유빈. 신보현 볼을 뺏어냈습니다. 한 번에 길게 하지만 이지우 골키퍼가 나와있죠. 자 이제 왕중왕전 단골손님보다는 그 이상을 바라는 신용산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선수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겹쳤고요. 헤딩 짧게 내줬습니다. 짧은 패스 돌아 들어갑니다. 김민준 앞쪽으로 측면에 신보현. 신보현 선수를 이용한 공격이 초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주성 선수가 커버를 잘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신보현 선수의 크로스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질 필요가 있겠어요. 네.
뭐 신보현 선수가 볼을 잡게 되면은 김주성 선수가 바로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제철남초등학교의 김유빈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약간의 접촉이 있었죠. 네. 자, 오히려 이 상황이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최성진 선수가 짧게 내줍니다. 중앙으로 붙여주죠.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자, 최성진 선수가 직접 한번 때려볼까 하다가 이제 주변 분위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바로 네. 옆으로 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 선수가 센스가 있네요. 뭐 주장 관장은 괜히 찬 게 아니라 네. 확실히 뭐 주변에 의식을 하면서 이제 플레이를 해주는 모습이 있고요. 저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해서 볼을 좀 이상하게 차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짧게 안효빈 선수에게 내주면서 공격을 풀어봤던 광양제철남초등학교였고요. 신용산초등학교 오랜만에 공격에 나섭니다. 김민우 자단됐습니다. 자, 패스 좋았어요. 네, 다시 한번 오른편에 있던 신보현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드로인 준비합니다. 광양 제철남초. 자,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원활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은 신용산 초등학교의 김민우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네. 바로 일어섭니다. 자, 6번의 정진용 선수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김민우 선수로서는 지금은 뭐 팀을 좀 정돈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파울을 당하면서 조금 시간을 벌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확실히 뭐 어렸을 때부터 주전으로서 게임을 뛰었던 선수인 만큼 노련함이 묻어 있네요. 네. 최석현 선수 발이 맞으면서 바깥쪽으로 벗어났고요. 신용산 초등학교 공격에 나섭니다. 오른쪽 하지만 잡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패스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네. 동료가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자, 항상 선수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달리기가 느린 선수는 뒤꿈치를 들고 있으라는 이제 지도자의 주문이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한 1, 2초는 빨리 뛸 수가 있습니다. 네, 미리 달릴 준비를 해둬야 한다라는 뜻이군요. 뭐 계속 그게 공이 오기 전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는 선수는 뭐 마지막에 가서는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좀 운동을 요령껏 해야 되는데 고지고대로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이제 듣는 얘기를 100%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지금 맞게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해야겠죠. 뭐 그래서 영리한 선수들을 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찾는 것 같아요. 네. 왼편에서 차단됐습니다. 신용산 초등학교 돌아서 보는데요. 최후방에는 김유빈 선수가 있습니다. 앞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빠르게 쫓아가 들어가 봤지만 이지우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자, 지금은 이지우 골키퍼의 상황 판단 능력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이제 수비 라인과 함께 이지우 골키퍼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광양 제철남초의 전체적으로다가 패싱 플레이 그리고 볼을 전개하는 능력들은 상당히 좋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용산 초등학교가 다시 볼을 따냈고요. 볼을 마지막에 처리한 선수는 최성진 선수입니다.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전경기였던 수원삼성 언더12세와 또 순천 중앙초와의 경기도 약간은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뭐 수원이 일방적인 좀 공격을 했지만 결국에 한 방에 얻어맞는 그런 경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순천 이제 광양 제철남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한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원삼성도 경기 초반부터 공격을 계속해서 이제 풀어가는 모습이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골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었죠. 네. 자, 마무리를 져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제는 서서히 선수들의 몸이 다 풀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뭐 탐색전은 이 두 팀은 뭐 그렇게 길게 한 것 같진 않아요. 네. 뭐 한 전반 2, 3분 만에 탐색전을 끝냈기 때문에 네, 높게 뛰어집니다. 옵사이드 아니에요. 옵사이드 아닌 상황이고요. 두 선수 사이에서 아 이지한 선수의 발에 끝까지 닿진 않았습니다. 자 이지한이 지금 공중볼 낙하지점을 원활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정말 좋았던 찬스를 놓쳤네요. 네. 헤딩 측면 다시 내주는 패스가 걸립니다. 마지막 김민우 선수의 발을 맞고 나갑니다. 짧은 패스 이어졌죠. 제철 남초 드리블 상당히 좋았죠. 네 제쳐놓고 넣어줍니다. 신보현 신보현 선수도 제치고 들어갑니다. 반대편을 보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자 김민준 선수의 드리블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네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신용산 초등학교의 볼 자 신용산 초 같은 경우 수비 라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광양 제철남 초의 공격진들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현재 포철동 초, 대동 초등학교, 중앙 초등학교 세 팀이 4강의 세 자리를 채웠고요. 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 4강의 마지막 자리가 결정됩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신용산 초등학교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전방에서 기회를 계속해서 잡고 있는 이지한 선수입니다. 자, 김민우 선수가 길게 한번 던져주겠죠? 네. 김민우의 드로잉 머리에 맞진 않았고요. 높게 떴습니다. 자 찬스요. 흘러갑니다. 수비를 한 명 앞에 뒀는데요. 결국엔 수비가 먼저 볼을 따냅니다. 자 공격 숫자가 너무 왼쪽에 치중을 해 있으면서 중앙에서 원하는 볼을 따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역습 기회를 맞이하는 광양 제철남초인데요. 패스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자 지금은 측면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한번 넣어줬어야 됐는데 네. 역습의 템포를 조금은 끊는 동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차세요. 들어갑니다. 안쪽까지 들어간 이지한 선수인데요. 바깥쪽으로 볼을 처리해냈습니다. 자 이지한으로서는 좀 찬스가 온다 싶으면은 수비가 두 명 세 명 에어싸니까는 조금 답답해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자 그만큼 광양 제철남초의 수비가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지한 선수는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대보다 한 발짝 더 움직여야 되는 것은 뭐 공격수의 뭐 숙명과도 같은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김민우가 올려줍니다. 펀칭 멀리 가지 못했고요. 처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휘슬을 울립니다. 자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지호 골키퍼가 잘 나와줬고 신용산 선수들은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피지컬로 좀 밀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뭐 파울이 주어지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저런 시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산 초등학교 역시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또 있거든요. 이동규 선수도 신장이 굉장히 좋고요. 자 지금 김민우 선수의 발이 높았죠. 네. 자 지금은 주심이 매끄럽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전도 2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프리킥 준비하는 전남 광양 제철남초. 뭐 경기는 끊김이 없이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관우 선수입니다. 강하게 잡았는데요. 볼이 흘러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볼을 따냅니다. 안효빈의 헤딩. 신용산 초등학교의 볼입니다. 드로잉 길게 김민우 머리 맞습니다. 버텨주고 패스를 넣어주죠. 다시 한번 이지한 선수인데요. 차세요. 이지한 치고 들어갑니다. 이지한 안쪽까지 갔습니다. 이지한 슈팅 옆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볼이 빠지는 걸 이지한 선수도 예측을 못했었고 한 발짝 늦게 뛰다 보니까 원활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자, 하지만 또 박강일 선수가 가서 좀 동료에게 잘했다고 이렇게 다독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박강일 선수도 이제 결과에 상관없이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뒤편에 이재훈. 박강일 선수가 벌려줍니다. 버텨주면서 볼을 따냅니다. 터치라인 아웃. 짧게 이어가죠. 빗맞았습니다. 킬을 넘어갑니다. 김민우 선수의 다리에 닿지 않았고요. 오른편에 버티고 있습니다. 신보현입니다. 신보현 선수 줄곧 쳐서 전방으로 패스. 터치라인 아웃. 양팀의 9번 박시현 선수와 이동규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광양 제철남초는 측면으로 가는 플레이는 상당히 좋은데 중앙 페널티 박스 안쪽에 들어가는 플레이가 조금 약하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선수들 뭐 개인 기량을 통해서라도 안쪽으로 들어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뭐 공격 시도만큼의 숫자의 뭐 슈팅 숫자는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어요. 터치라인 아웃. 자, 공격을 할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또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안효빈의 드로인 돌아섰습니다. 김민우 선수가 따내려는 과정에서 다시 차지했고요. 자, 경기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전 경기와 비슷하게 한 골 싸움 양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시간이 어느덧 전반 2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규 선수가 한 번에 연결시켜줬고요. 박강일이 치고 들어갑니다. 오, 접는 동작 상당히 좋았어요. 박강일 선수 중앙까지 이어가면서 김민우에게 패스. 김민우의 왼발 슛 옆으로 벗어납니다. 자, 박강일 선수가 동료를 보고 주는 움직임 좋았었고 김민우 선수는 뭐 왼발 오른발 다 잘 쓰지만은 지금은 네. 각도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각도에도 불구하고 슈팅까지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네. 드로인 준비하는 김민우 선수입니다. 김민우 뒤편 이어주죠. 머리에 맞습니다. 하지만 처리하는 수비. 자, 머리에는 맞췄는데 오히려 공이 와서 맞은 골이 됐어요. 네. 왼편 벌려주면서 역습을 맞이하는 광영 제철남초 차단시킵니다. 신용산 초등학교가 전반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밀어붙이는 양상인데요. 짧은 패스 김민우 전방으로 이어집니다. 이지한 이지한 선수 두 선수 사이를 뚫어내고 패스를 넣는다는 것이 걸립니다.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신용산 초등학교의 볼. 자, 신용산으로서는 계속해서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전반전 한 골 넣고 끝내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하게 후반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경기 전반전은 추가 시간 없이 그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두 팀 모두 뭐 주고받는 양상이 상당히 좋았던 전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광양 제철남초로서는 점유하는 부분 또 패스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비해서는 약간의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신용산초로서는 슈팅을 시도를 하면서 그 슈팅 전개는 좋았지만 결국에 아쉬웠던 부분은 뭐 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남 광양 제철남초와 신용산초등학교의 경기 잠시 후에 후반전 이어드리겠습니다.
2014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전주 페이퍼 축구장에서 펼쳐지는 8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고요. 후반전만이 남아있습니다. 전남 광양제철남초등학교와 서울신용산초등학교 간의 경기. 양팀 간의 경기 전반전은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광양제철남초 같은 경우에는 김민준 선수에게 연결되는 볼이 많지 않았다는 게 전반전에는 조금 아쉽고 네. 측면을 너무 고집 했다는 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중앙 쪽으로 몰리지 못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신용산초 같은 경우에는 뭐 김민우 선수의 좋은 킥과 박강인 선수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다만 이제 수비 쪽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는 원활한 플레이가 나오지 못했다. 또 이지한 선수의 몇 차례 좀 아쉬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면에서 살렸으면은 더 좋은 분위기로 뭐 경기를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었고 네. 광양 제철남초는 반면에 뭐 이렇다 할 슈팅 찬스가 없었던 게 조금은 아쉬웠던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양제철남초 같은 경우에는 슈팅 장면 일단은 뭐 측면 공격은 원활히 펼쳐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교체가 이루어지는군요. 현재 광양제철남초등학교 9번의 박시현 선수를 빼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8번의 임선무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 5학년 선수 간의 교체인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 임선무 선수가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빠르고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금수 선수 신용산 초등학교 볼을 뺏겼습니다. 오른쪽 측면 벌려주는 국관우 터치라인 아웃입니다. 일단은 이제 박시현 선수와 임선무 선수가 교체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광양제철남초등학교의 한창호 감독 입장에서도 공격 진영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국관우 왼쪽 측면. 자, 아무래도 뭐 전개하는 과정, 플레이하는 과정은 더 좋은데 네. 뭐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플레이가 조금은 아쉬웠었고 그렇죠. 마무리 짓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불만은 좀 한창호 감독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전 내내 이제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신보현 선수를 이용한 공격이 자주 시도가 됐었는데 슈팅을 마무리하거나 만들어가는 장면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짧게 내주죠.
오른발 슛,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을 시도합니다. 자, 지금 시도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네네. 되게 영리한 이런 플레이를 만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저런 장면에서 이제 골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김민주 선수는 뭐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측면 벗어나기 전에 살려냈지만 상대팀에게 넘어갔습니다. 중앙으로 패스. 제치고 들어가죠.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도 손을 썼다는 그런 조심의 제스처인데요. 네. 김민준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뭐 정창훈 주심이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킥 준비하는 선수는 3번의 맹진서 선수입니다. 자, 휘슬을 보라고 정창훈 주심이 선수에게 사인을 보냈고요. 네. 맹진서 선수는 롱킥이 좋죠. 맹진서 직접 슈팅! 골키퍼 정면. 자, 지금 발을 디디는 동작으로 봤을 때 직접 슈팅을 때리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었었는데, 네. 바로 한번 직접적인 슈팅을 한번 때려보네요. 아무래도 신용산 초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선수들의 피지컬은 좋지만 골키퍼가 신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잘 공략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짧은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광양 제철 남초 볼을 차단시켰고요. 신용산 초등학교 오른편 벌려주는 패스. 하지만 버티고 있던 맹진서입니다. 송금수 쪽 처리하는 노우진. 자, 송금수 선수가 왼쪽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조금 더 빠른 패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좋았어요. 네, 차단시켜 들어가죠. 짧게 내주면서 측면 바라보지만 걸립니다. 자, 임선무가 조금 더 이제 패스를 강하게 줄 필요가 있겠죠. 네. 패스의 속도가 예측이 되게 되면은 상대 수비로서는 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뭐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조성건 선수가 처리합니다. 김민우의 헤딩. 짧은 패스. 조성건 선수 오른편 벌려줍니다. 두 선수가 겹쳐요. 자, 두 선수 간의 동선이 겹치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반칙입니다. 자, 볼을 뺏기니까는 이제 뒤에서 파울이 나왔다고 주심이 봤고요. 네. 최석현 선수의 반칙입니다. 다시 한번 맹진서 선수가 준비하고 있죠. 맹진서가 높게 멀리 뛰어줍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김정윤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자, 아까와 상황과는 다르게 지금은 크로스가 맞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길게 연결되면서 동료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나왔고요. 광양 제철남초 같은 경우에는 전방의 공격진들이 신장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낮게 가는 볼이나 이런 볼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볼을 살려 내보려 했었지만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노력은 상당히 좋았지만은 이미 나간 볼이었죠. 네. 송금수 선수가 몸을 한번 날려봤는데요. 심진보의 드로인. 다시 한번 심진보 선수 쪽 짧게 내줍니다. 잘 잡았어요. 네, 역습에 나서는 광양 제철남초인데요. 다시 차단시켰습니다. 이재훈. 자, 송금수가 이제 발재간을 한번 부려보려고 했는데 원활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네. 오른편에서 두 선수 사인되어 반칙입니다. 자, 신용산이 파울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하지만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선수들이 경기의 뭐 템포를 잘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센터라인 부근에서의 반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노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뛰어줍니다. 안쪽까지 가는데요. 이번에도 두 선수가 겹쳤고요. 휘슬이 울립니다. 지금은 이제 최성진 선수가 달려들면서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었는데요. 자, 최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볼에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고의성 있게 들어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주심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죠. 뭐 충돌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최성진의 헤딩.
국관우. 자, 지금 뭐 파울이 아니다 이렇게 어필했던 게 아니고 고의성이 없었다의 어필을 한 부분은 경고가 나올까 봐 이제 그렇죠. 네. 재빠르게 이제 대처를 한 거예요. 맹진서입니다. 헤딩 패스. 중앙에 버티는 선수는 없습니다. 자, 맹진서가 왼쪽에서 이제 꺾어서 오른발로 올려주는 크로스가 상당히 좋네요. 다리에 맞았습니다. 제철남 초등학교 왼쪽 측면 벌려주는 패스입니다. 송금수. 2010 남아공 월드컵 때는 저런 식으로 해서 골도 넣었었죠. 네. 송금수의 패스가 걸립니다. 처리하는 이재훈. 차단시켰어요. 공격에 나섭니다. 안쪽까지 들어갔는데 박스 안쪽에서 슈팅까지 만들어지지 못했고요. 수비가 처리합니다. 자, 신용산 초로서는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광양제철남 초로서는 정말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광양제철남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한 골이 눈앞에 있던 상황인데요. 골이다 싶었을 텐데 좀 수비가 야속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주는 동료들이 빠르게 들어가주면서 좀 대처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약했던 게 조금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0-0 양팀 모두 득점이 없습니다. 오른쪽 측면 제치고 짧은 패스. 송금수. 짧은 패스. 신용산 초등학교는 다시 한번 수비 진영에 힘을 들이고 있는 모습. 광양제철남 초등학교는 공격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반대편 길게 봤지만 수비가 차단시켰습니다. 헤딩. 앞쪽까지 연결되죠. 김민우 선수입니다. 최석현. 두 선수가 몸싸움을 펼치는데요. 반칙입니다. 최석현의 반칙. 자, 지금은 공격자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네. 다시 한번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이에요. 이 위치에서 이제 맹진서 선수가 계속해서 프리킥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맹진서의 오른발에 한번 기대감을 걸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종식 감독의 어필은 같이 이제 드리블을 펼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쪽의 파울을 이제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상황은 네네. 공격권이 선수에게 있었는데 신용산초의 공격 상황인데 왜 공격적 파울을 선언을 하느냐. 네네. 오히려 지금은 정당한 이제 드리블이었다. 이 부분을 어필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맹진서 선수입니다. 맹진서 이번 세 번째 시도는 어떻게 될까요? 헤딩슛! 옆으로 흘러나갑니다. 야, 기가 막힌 상황이 왔었는데 지금 헤딩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고요. 네. 아, 신용산 초로서는 위기를 넘겼네요. 이제 세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조금 0점이 잡힌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김종식 감독이 계속해서 어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무섭기 때문에 네네. 지금 어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맹진서 선수가 올려준 볼을 최성진 선수가 헤딩. 하지만 마지막 발엔 닿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짧은 패스. 측면 벌려줍니다. 맹진서. 전방을 받습니다. 잘 밟아놨어요. 김민준. 볼을 뺏어냈고요. 하지만 최성진 선수가 헤딩 처리합니다. 자, 최성진과 박강일의 대결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김민우가 걷어냈고 최성진이 다시 한번 처리합니다. 전반전 양상과 거의 비슷한 양상이 후반전에도 펼쳐지는군요. 이제 광양제철남 초등학교는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펼치고는 있는데요. 신용산 초등학교의 드로인입니다. 김민우의 드로인. 측면까지 벌려줬습니다. 치고 들어가죠. 돌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맹진서 선수가 볼을 따냈습니다. 지금은 더 벌려주던가 아니면 접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네.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오히려 뺏기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네, 태클로 바깥쪽으로 볼을 보냈습니다. 심진보 선수의 태클.
자, 지금은 라인을 다시 잡아주고 있죠. 그렇죠. 볼이 나간 위치보다는 조금 뒤쪽에서 드로인을 시도했기 때문에. 자, 뒤쪽에서 시도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 머리를 쓴 건데, 네, 패스 줄 곳을 더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맞고 흘러갑니다. 맹진서 선수가 길게 드로인을 시도해봤습니다. 뭐 맹진서 선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뭐 프리킥이면 프리킥, 또 스로인이면 스로인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네요. 골킥이 차단됐습니다. 세 선수가 겹치죠. 김민우 선수가 달려갑니다. 반칙 선언. 바깥쪽으로 벗어났군요. 드로인. 전방으로 패스. 신용산 초등학교도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찬스예요. 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죠. 수비 숫자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슈팅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역시 신용산 초등학교의 공격 기회는 이지한 선수부터 시작하는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요. 자, 이지한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지한 선수 쪽으로다가 많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 뭐 이지한이나 박강일 이 두 선수가 한 방을 터뜨려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리하는 이지우 골키퍼.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선수들 겹치며 넘어지죠. 자, 이재훈 선수가 중간에서 한번 끊어보려고 했는데 원활하게 되지는 못했어요. 네. 송금수. 다시 한번 송금수 전방으로 패스. 짧은 패스 연결하지만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돌아섭니다. 자, 잘 돌았고 이 찬스예요. 왼편 연결시켜주는데요. 패스가 조금 길게 흘러나갑니다. 자, 패스가 약간 길었던 것도 있지만 수비에게 속는 동작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임선무 선수가 송금수 선수 쪽을 바라보고 패스를 넣어줬었는데 앞쪽 수비가 처리할 듯 하자 송금수 선수가 조금은 지체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그대로 달려들어갔으면 지금 결과는 모르는데, 네, 자, 그 부분에서 수비에게 완벽하게 속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후반전도 약 절반가량,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높게 떠가죠. 돌아서며 오른편 열어줍니다. 차단시키는 신용산 초등학교. 다시 한번 송금수 쪽. 송금수 치고 들어갑니다. 왼편에서 크로스 다리에 걸렸습니다. 자, 크로스를 완벽하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지금은 동작이 원활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네. 송금수 선수의 시도가 걸리고 말았고요. 신용산 초등학교 드로인 이어갑니다. 헤딩 앞쪽. 디스를 올리죠. 반칙. 자, 박강일 선수가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두 명 선수가 에워쌌고요. 네. 자, 광양 제철남초에 맹진서가 있으면 신용산초에는 김민우 선수가 있어요. 네. 길게 가죠. 김민우 선수가 맨발로 붙여줘 봅니다. 헤딩. 하지만 역시 이제 신장이 좋은 최성진 선수가 헤딩을 잘 따내는군요. 자, 최성진 나왔어요. 선수와 이제 뭐 박강희 선수가 경합을 해준다던가. 그렇죠. 이제 뒤에 있는 이동규 선수가 앞쪽으로 올라가서 같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신체 조건에서는 신용산 초가 오히려 많이 앞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진웅의 패스. 짧게 내주지만 걸립니다. 끝까지 붙어보죠. 바로 처리해냈습니다. 지금은 박강일 선수가 쫓아가 보는데요. 나와서 처리하는 이지우 골키퍼. 자, 노우진이 수비에서 노련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도 헤딩으로 따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한 번에 전방으로 패스를 연결시킵니다. 박강일 선수가 쫓아가 보는데 제쳐놓고 왼발 슛! 골대 맞았어요. 골대 맞습니다. 크로스발 때립니다. 자, 들어갔나요? 아, 지금은 크로스발 맞고 들어갔다는 판정이군요. 네.
자, 이정원 제일 부심이 지금은 들어갔다는 사인을 보냈어요. 네, 부심이 골을 확인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근접한 이제 선상에서 봤기 때문에 이정원 제일 부심이 정확하게 봤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이제 선상에서 보고 있던 부심의 모습인데요.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볼을 골로 확인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박강일이 왼쪽으로 접어놓는 동작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아, 지금 맞고 나왔네요. 네, 맞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골라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자, 이정원 제일 부심이 정확하게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또 이제 근거리에서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0으로 앞서 나가는 신용산 초등학교입니다. 뭐 골대 맞으면 보통 안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골대 맞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아주 크나큰 행운의 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또 박강일 선수의 슈팅이 좋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박강일 선수가 돌아섭니다. 오른쪽 측면 길게 패스를 넣어주죠. 자, 지금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최석현 선수입니다. 볼을 잡아냈습니다. 오히려 공격의 템포를 더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신용산 초등학교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광양 제철남 초등학교가 두 번째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효빈 선수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황약중 선수가 투입이 되네요. 네, 4번에 황약중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크로스 연결 뒤편에서 한번 늦춰봅니다. 자, 광양 제철남초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적인 안정감을 더 이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황약중 선수가 포백라인 앞쪽에서 이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지거든요. 네. 그리고 신용산초로서는 선수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조직력이 약간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또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전반부터 후반전 초반까지 공격을 몰아붙이고 있었던 광양 제철남 초등학교인데 한 번의 역습 기회를 놓치지 않은 신용산 초등학교의 박강일 선수입니다. 자, 지금 네. 지금 계속해서 선수들 간의 몸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선수들 간의 좀 분위기를 주심이 조금은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접 조성건 선수를 불러서 구두주의를 주었고요. 김민우 선수가 뛰어줍니다.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안쪽까지 이어지나요? 골라인 아웃입니다. 코너킥. 저렇게 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뭐 손도 상당히 많이 쓰고요. 네. 공이 오지 않는 쪽에서도 좀 파울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 네. 큰 애가 있으니까 큰 애 앞으로 미리 자르라고. 앞서 이제 중앙초등학교도 수원삼성을 상대로 한 번의 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승리를 챙겨갔거든요. 자, 유슈팅이 어떻게 보면 순천 중앙초보다는 신용산초가 더 많았다는 게 강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 찼어요. 안쪽 막아냅니다. 수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이동규 선수가 높은 신장을 이용해서 헤딩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아, 그게 또 바로 수비 앞에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뭐 전남 광양 제철남초등학교의 또 행운이 따라주는 장면이었고요. 자, 이재훈 선수가 뺏길 듯 말 듯 하면서 끝까지 공을 지켜내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김민호 선수가 몰고 들어가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글쎄요. 아, 약간 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 이전 상황에서 파울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김민우 선수가 드리블을 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이제 후반전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자, 김민우 선수가 약간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네. 처리하는 신용산. 이지우 선수가 길게 헤딩 처리합니다. 최성진의 헤딩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심진보의 드로인. 골을 기록한 박강일 선수죠. 박강일 선수가 코너 부근에서 두 선수를 상대합니다. 제천입니다. 짧은 패스 연결. 4시간째 중계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심심해 보였나 봐요. 패스를 한번 줬는데 우리 이제
이제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난 볼이 저희한테 왔어요. 터치라인 아웃입니다. 짧게 드로인. 크로스 올라가죠. 헤딩 슈팅. 야, 김민우 머리에 제대로 얹혔었는데 지금 수비 맞은 게 조금 아쉽네요. 아쉬워하는 김민우 선수였습니다. 역습 기회를 맞이합니다. 전남 광양 제철남 초등학교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김민우 선수 파마를 한 보람이 있어요. 오늘 또 유독 또 눈에 띄어요. 짧게 뒤쪽 패스. 좀 한때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는 안정환 선수 때문에 좀 파마를 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안정환 선수의 머리가 또 유독 눈에 띄었었죠. 돌아섭니다. 김민우. 전방으로 패스가 차단됐고 박강일 선수가 열심히 뛰어줍니다. 높게 떴습니다. 뭐 초등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들 뭐 두 발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 머리가 뭐 염색을 한 선수도 있고요, 파마를 한 선수도 있고 상당히 개성이 있습니다. 자, 터치라인 아웃입니다. 왼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좋은데 왼쪽에 연결이 되면은 올라가는 동작이 조금 아쉽거든요. 네. 이제 후반전에는 주로 송금수 선수 쪽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전반전에 신보현 선수 쪽이었고요. 자, 김종식 감독과 맹진서 선수가 서로 다른 이제 사인을 보내고 있는 아주 재미난 장면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맹진서가 뒤쪽으로 패스. 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서로 이제 한쪽은 공격적인 입장, 한쪽은 또 방어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같이 잡히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네, 박강일 선수. 박강일 제치고 들어갑니다. 박강일 선수가 신장도 좋은데 드리블하는 동작이 상당히 섬세하고 부드러워요. 네. 뭐 마치 잉글랜드 이제 토트넘의 아데바요르 선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네. 보여지는데요. 이제 신장이 좋은 선수들인 경우는 이제 부드럽게 드리블을 해 나가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사실. 그렇죠. 좀 투박하게 드리블을 하는데 네. 부드럽게 드리블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성진 선수가 길게 처리합니다. 짧은 패스 연결. 광양 제철남 초등학교 이번에는 신보현 선수 쪽. 광양 제철남 초는 이제 앞으로 오는 찬스들을 최대한 살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신용산이 많이 내려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8강전 마지막 경기. 광양 제철남 초등학교와 신용산 초등학교의 경기 이제 후반전 2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신용산의 입장에서는 뭐 달아나는 골을 기록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골을 지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고요. 네. 뭐 충분히 한두 골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두 팀 간의 플레이를 봤을 때는 쉽지만은 또 않을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강일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볼을 차단됐습니다. 송금수. 수비 숫자가 많습니다. 크로스 연결한다는 것이 바깥쪽으로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신용산 초등학교의 볼입니다. 헤딩 높게 맹진서 나와서 처리해줍니다. 아, 지금 볼 처리 좋았고요. 또 김민우죠? 선수, 김민우 선수 쪽으로 연결됩니다. 자, 김민우 왼발이에요.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김민우가 좋아하는 왼발 쪽으로 접어놨는데 동작이 급하다 보니까는 방향에 신경을 조금 못 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처리하는 최성진. 이제 계속해서 왼편에 있는 송금수 선수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차단시키는 조성권 선수입니다.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연결됐어요. 빠르게 뛰어들어가는데요. 나와서 처리하는 이지우 선수입니다. 이재훈. 신용산 초등학교의 볼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거든요. 네. 벤치에서 1분이 남았다고 주문이 들어 이제 얘기가 들어간 것은 이제 선수들에게 1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뭐 주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추가 시간이 이제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강의 한 자리를 가리는 경기. 길게 한 번에 붙여줍니다. 이지우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이제 광양 제철 남초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헤딩 이재훈 짧은 패스 연결 패스가 걸리죠. 뒤편에서 주춤주춤 줄 곳을 찾지만 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붙여줘야 될 텐데요. 맹진서 선수의 패스. 패스는 오고 가고 있는데요. 처리하는 신용산 초등학교입니다. 이제 추가 시간은 모두 지났고 소급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쪽으로 붙여줘 봅니다. 송금수 쪽 헤딩. 계속해서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공격에 나서나요.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최종 승자는 서울 신용산 초등학교가 1-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부드러운 드리블을 구사했던 박광일 선수의 한 번의 역습에 의해서 행운의 골이 터졌고요. 네. 그리고 광양제철초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들의 패스워크 그리고 조직력이 상당히 좋았지만 뭐 결국에는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던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강의 네 자리 포철동초등학교와 대동초등학교 그리고 중앙초등학교와 서울신용산초등학교 네 팀이 결국 왕중왕전 4강에 올랐습니다. 저희도 중계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박강현 해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영인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